겹새우도 있고 우리 생각하는 그냥 그런 새우는 아니고요. 있을 겁니다. 지금 어쨌든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여기 겹새우죠. 지금 보이시죠? 네, 그 개울물 아래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집을 짓고 있는 게 보이고요. 옆에 프라나리아가 지금 바닥이니까 저기 삼각형 머리에 눈이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프라나리아도 아직 잘 살고 있어요. 1급수 같아 보이진 않지만 일단 물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깨끗했나 봐요. 이것저것 많이 살고요. 여기 아래 이렇게 뭔가 생물들이 이렇게 집을 지은 것 같아요. 물벼락도 많고요. 이렇게 파이프 같이 만든 게 보이네요. 여기서 이제 그 소량의 물을 취해서 어떤 원생 생물이 사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그 사베고요. 되게 크죠? 요강류쯤 될것 같아요. 공간이 좁아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네, 현재 지금 10배의 원엑스고요. 여기 많이 봤었던 요강류가 이렇게 좀 불쌍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아마 동물 분류 하시는 그쪽 교수님 방에 대학원생한테 문의를 하면 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강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배 원엑스고요. 10배 5엑스입니다. 물벼룩 같은 애가 돌아다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부유물, 침전물에 가려가지고 그게 어떤 형태인지 잘 보이진 않네요. 유생이 좀 사이즈가 좀 작긴 작네요. 400배 원엑스입니다.
그 현재 10배의 원엑스에서 보이는 물벼룩이에요. 그 검정말 들어있는 수조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100X에서 5배를 해준 거고요. 좁은 공간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벼룩도 있고요. 물벼룩, 얘는 뭐 동물이죠, 동물. 그러니까 원생생물은 아니고요. 이런 애들이 살고 있구나. 그런 정도입니다. 운이 나쁘게 제 피펫질에 잡히고 말았네요. 해부연미경 2.5배쯤에 지금 원엑스 그러니까 25배의 지금 이제 원엑스 줌을 사용한 경우고요. 지금은 2X 줌입니다. 지금 이 개울과 계곡의 경계쯤 되는 물인데요. 이런 이런 형태의 하얗게 뭔가 껍데기를 쓴것 같은 애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래서 조명을 붙이게 되면 현재 OX 줌인 상황이고요. 피하는군요, 이렇게. 몸을 적당히 숨기면서 수영도 가능하고요. 껍데기 같은 거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100배 원엑스인 상태고요. 100배 EX입니다. 배충류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입니다. 100X의 두 배줌이고요. 갑자기 활발해졌어요. 껍데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1mm 이내인 것 같고요. 10X에 5배고요.
네, 선충이 거의 확실합니다. 100배에서 약간의 줌을 2배 정도 걸고 추적을 해보고 있는데요. 또 쉽지 않네. 여러 차례 봤었는데 고배율에서는 잘 못 봤습니다. 100배에 한 2X 정도 된것 같은데요. 추원 아닌 것 같고요. 참 엄청 갔습니다.
FMOX입니다.